이런 데모테크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당장 할수 있는 실천하시는 뭐 그냥 ETF 사시면 됩니다. ETF만. 예, 바이오 ETF 네. 하나 사시고요. 네. 바이오 ETF 같은 것들이 뭐 네. 보면은 뭐 저희 글로벌 엑스라는 자산운용사도 있지만은 네. 블랙록도 있고 네. 뭐 요즘 ETF가 테마 ETF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전에는 네. 전체 인덱스만 종합 지수만 주로 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네. 섹터별로 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블랙락이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스파이드라는 곳 네. 이런 곳에서도 이제 ETF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보시면은 거의 한 십몇 년 전부터 바이오 ETF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트랙 레코드가 꽤 좋습니다. S&P 500을 꾸준하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안에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어떤 거는 한 80개 들어가 있고 네. 어떤 거는 한 140개씩 막 분산돼서 네. 들어가 있습니다. 분산돼 있으니까 좋죠. 이제 네. 그런 거 이제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네. 것도 이제 보통 바이오 의약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이오나 헬스케어 네. 이런 ETF를 해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 그냥 사시면은 네.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저는 이제 조금 막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이 있긴 한데 아직 밸류에이션이 크게 형성은 안 됐지만은 괜찮을 분야가 저는 이제 네. 메타버스. 네, 가상현실하고 네, 게임 네.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 시장이 꽤 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네이버가 그래도 조금은 성과를 냈다라고 뭐 나오긴 하더라고, 얘기가 그나마.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글로벌하게 투자하죠. 메타버스. 그래서 네. 뭐 우리나라 SKT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SKT도 이제 SK에서 네. 보면 그 뭐 졸업식 할 때 SK가 소프트웨어 가지고 네. 이제 가상현실 가지고 하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뛰어들고 우리나라 네. 사람들도 잘하죠. 네. 하는데 그런 이제 미국 시장이나 뭐 이런 네. 글로벌한 시장을 그냥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 가상현실은 큰 빅테크 기업들이 다 뛰어듭니다. 사실은 근데 가상현실은 가상현실이 제일 강한 곳은 제가 보기엔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는 얼마든지 자기의 게임 능력을 가지고요. 네. 얼마든지 가상현실을 접목할 수가 있고요. 그쵸. 게임 회사는 디스플레이가 아주 좋죠. 네네네. 일단 디스플레이가 그 해상도가 그 따라갈 만한 곳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게임 하나 대작 만드는데 수백억이 들거든요. 네네네. 어마어마한 노하우입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네. 하나의 세계를 창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가상현실 세계 하나 창조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아, 근데 네, 말씀하신 거 게임 회사라고 갑자기 딱 말씀하시니까 예.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에 게임 회사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예. 그럼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에 투자해보면 합니까?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게임 회사는 아시다시피 규제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그쵸, 예. 학부모들도 싫어하고 네. 뭐 이래가지고 네. 규제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지 말고요. 장기적으로는 네. 저는 이제 그래서 5060들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시 히어로 캐스트라는 네, 그런 네. 게임 이게 이제 막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네, 이게 이제 치매를 조기 진단해 준다고 네. 그랬는데 이런 게임들이 좀 이제 저는 게임 회사들이 꼭 젊은 층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네. 게임의 영역을 넓혀 가면은 네.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임이 지금은 사람들 사이의 인식이 이제 도박 네. 중독성, 그쵸, 예, 그쵸. 사행성 네.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게임이 앞으로는 이제 삶, 라이프를 구현하는 곳 이런 것으로 좀 변해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안에서 지금 제페토나 이런 거 보면은 네. 거기서 라이프를 꾸려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게임도 이제 라이프로 게임 너무 지독한 게임 말고 승부를 네. 약간 줄이면서 네. 거기서 재미있는 라이프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거기다 나라는 아바타를 넣어놓으면 네. 이제 그게 가상현실이 네. 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가상현실은 네. 아시다시피 이제 헤드셋을 들고 와가지고 네. 정말 그 속에 자기 게임 속에 자기가 뛰어다니게 하는 것. 그거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네. 그다음에 소니에서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애플에서도 들어오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 시장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누가 스위스에 이제 그 딱 가서 보니까 버스가 한 대 딱 도착하더만요. 네. 알프스 산 밑에서 네. 이제 노인들이 고령자분들이 다 네. 조그마한 간이의자를 하나씩 들고 네. 내리더만요. 네. 거기 펴놓고 딱 보고 이제 스위스 산을 딱 보고 알프스 산을 보고 있다가 네. 가이드가 다 보셨어요. 이제 갑니다 하니까 다 들고 이렇게 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령자분들이 힘이 들어서 알프스 산을 못 올라가. 아. 앉아서 이렇게 딱 보다가 가는데 네.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공간이 나오면은 네. 예, 이런 걸 헤드셋을 쓰면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일본이나 미국에는 이미 그런 게 돼 있는데 네. 자기의 사진과 영상을 다 보내주면은 네. 그걸 가지고 가상현실을 만들어줍니다. 아. 만들어주면은 자기 고향도 만들어지고 네. 자기 엄마도 다시 나타나요. 자기 어릴 때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일본 노인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요양원에서 이제 그걸 테스트하면서 쭉 네. 보여준 이제 유튜브 이런 화면을 보면요. 이걸 쓰고 막 이렇게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요. 네. 자기가 이제 자기 고향에도 돌아가고 네. 하니까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상현실의 고령자의 영역에 다 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령자들은 약하니까 여행도 잘 못하고 하니까 네. 이집트 여행 같은 경우도 가상현실로 네. 해주면은 모험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앞으로 만들어질 시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가상현실을 잘하는 것이 저런 헤드셋하고 기술을 하는 것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저런 데 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화면이나 이제 게임, 스토리나 이런 것은 게임회사가 잘하는 것이고, 네. 저는 애플이 만들 걸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저 애플은 잘 만들 것 같아요, 느낌상. 맥북 만든 것처럼. 네. 어마어마한 해상도를 가지고 예, 안정성 있게 딱 해놓으면은 저기 애플이 보니까 프리미엄급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맥북처럼 지금 맥북 저거 완전히 저 바가지를 씌우지 않습니까? 진짜 비싸거든요. 450만 원 이러는데 예. 그래도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삽니다. 영업 이익률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삼성하고 예, 독점에서 네. 예. 왜냐면 그래도 디자인한 사람이나 한 사람은 네. 이걸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애플에서 나오는 헤드셋도 저거 보니 좀 그리고 애플은 아시다시피 이 자기 OS를 자기 혼자 네, 가지는 폐쇄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딱 적합하게 아마 되게 뭔가를 잘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시장들이 제 생각에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빅테크는 뭐 여전히 얘들이 머리가 뭐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네, 될 만한 시장은 다 그쵸. 지금 네. 스타트업 예. 네, 그 애플이 그 관련된 가상현실 관련된 스타트업들을 계속 키워담고 있거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